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가산이고요. 1170명이 도전했네요.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께. 뭐, 이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너무나 환영하고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자, 여러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딱 보니까 좀, 이런 걸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따뜻한 지방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제가 봤을 때 그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네요. 그리스는 아니고, 그리스랑 비슷한, 훈타. 센트로. 스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아, 이거 지금 보면 뭐 포르투갈 국기 아닌가요? 포르투갈인가? 포르투갈일 수도 있고, 포르투갈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아직도 확신하기는 이르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둔덕이 많네요. 되게 낯섭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지지? 폰타. 에, 무슨 뭐라고, 박, 어휴, 뭐. 지중해성 기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지금 굵은 식물들이 피어 있는 것 같고요. 길거리에. 와, 언덕이 있고,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인 것 같은데. 스페인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인 것 같고. 잠시만, 뭐라고 써있냐. 까밍요, 아, 포르투갈인가 보죠? 포르투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스페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이고, 포르투갈에서도 조금 남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변 근처인 것 같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 어느 쪽이야? 지금 이쪽이 북쪽이니까, 서쪽으로 지금 바다가 보이니까, 포르투갈인 것 같습니다. 예. 저 포르투갈로 한번 찍어보고요. 포르투갈에 근데 어디가 문제가 문제고, 조금 남쪽인 것 같아요. 리스본보다 조금 남쪽인 것 같은 느낌. 이 정도쯤 찍어보겠습니다. 아, 아니었네. 아우, 야, 뭐야, 이거 어디야? 와, 완전 섬이네요. 이거 어디야? 여러분, 이런 살이 있는 이런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마데이라라는 섬이 있네요. 와. 근데 여러분, 여기가 포르투갈 영인가 봐요, 그죠? 오, 이런 섬이 있었네. 야, 또 이런 걸 몰랐지, 왜? 포르투갈에서 쭉 떨어져 있어.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가깝네요.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잡음이,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강아지 훈련시키고 계셔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거 르마프 켈러 앤드 페스트. 야, 이거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영어죠, 영어. 영어인 것 같고. 근데 어딜까요? 여기가 하면서 봐. 북미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여기 표지판이 있으니까 표지판을 한번 보러 가죠. 아까 전에 근데 킬로미터로 나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봐. 텔레폰이라고. 그다음에 벨컴맨 미스터 타워. 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게? 린드 쿨렌. 가만있어봐. 이거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자동차 뒷번호판이 노란색이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독일? 지금 이 여자분의, 완전 금발이네요, 그쵸?
스웨덴 같은 데인가? 스웨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스웨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볼보 아닙니까, 차? 스웨덴인 것 같고, 스웨덴의 북쪽이 아니라 남쪽인 것 같은 느낌? 이거 킬로미터 표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캐나다로 생각했는데, 캐나다는 아닌 것 같고, 링스킬레.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뭔가 그 노르딕한 그런 언어인 것 같습니다. 예. 북유럽인데, 좀 도시 쪽. 제가 북유럽을 항상 거기밖에 못 가봐가지고, 그, 촌 있는 데가 못 가는데, 이런 거다 보니까, 북유럽이 조금, 그리고 볼보 차가 많은 것 같아요, 볼보. 스웨덴을 한번, 여러분. 근데 스웨덴은 어딘지는 잘 이렇게 모르겠고, 스웨덴도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비교적 남쪽인 것 같아요. 스톡홀름 정도의 대도시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로 찍어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맞았습니다. 저, 맞았죠? 스웨덴이죠? 스웨덴. 요거밖에 안 떨어졌네요. 그쵸? 185km. 이쪽에, 저기 있구나. 와. 야, 여러분, 진짜 너무 기쁘다. 이럴 때 가장 기뻐요. 자, 야, 멋있다, 여기. 너무 멋있다. 와, 이거 뭐 새가 날아가네. 이거 뭐야? 무슨 새야, 이거? 와. 야, 여러분, 이런 새, 이거 까치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야, 뭐야, 이거? 와, 어디? 너무 멋있다. 이거 어디야? 미국인가? 낯설다, 여기도. 처음 보는 데인데?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집이 굉장히 깨끗한데요? 와, 잘 정비돼 있고. 와, 이거 보세요. 혹시 호주인가? 이거 화단도 너무 예쁘게 돼 있다. 와, 너무 예쁘다. 스위스인가? 여기 집 보세요, 여러분. 이거 봐. 와, 뭐라고 써있냐? 86A. 뭐야, 어딜까, 이게. 가서 봐. 이거 국기인가? 아, 저거 안 보이네. 와, 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파란 하늘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와. 근데 어디야? 전혀 모르겠는데? 이것도 또 볼보가 있네? 또 스웨덴인가, 혹시? 지하고 제트가 로갈란드가 어디야? 여러분, 로갈란드가 어딥니까? 노르웨이인가? 유럽 같죠? 그쵸? 유럽 같아요. 아기자기한 게. 지하고 제이가 같이 나오는, 뭐, 자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그런 지방이 어딜까요, 도대체? 바이킹, 우와, 노르웨이. 노르웨이네, 노르웨이. 야, 노르웨이입니다. 너무 아름답다, 노르웨이. 진짜, 노르웨이는, 나올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 노르웨이는 새도 예쁘네, 새도. 야, 너무 예쁘다, 여기. 보세요, 이거 봐. 산. 지금 동쪽에 거대한 산이 있으니까 빨리 찾아봅시다. 지금 노르웨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러분, 저 진짜 나중에 가서 산다면 노르웨이에서 살래요. 와. 오른쪽에 산이 있으니까 어딜까? 이런 데니까 좀 북쪽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쪽에 산이 많은 거 보니까 이런 데니까요? 오, 노르웨이 맞았죠? 좀더 남쪽이네. 야, 너무 아름답다. 여기 어디야? 그럼 이 호수 보세요, 이거. 야, 여러분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딱 바다도 그냥. 오늘 근데 조금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딜까? 또 북유럽인 것 같은데? 보니까 침엽수가 가득 있고, 그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그죠? 오늘 북유럽 특집인가, 지금? 가만 있어. 뭐몇 개야? 지금 몇 개가 북유럽 몇개 나온 거야, 지금?
빨리 근데 지명이 나오는 표지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보니까 하얀색 지금 이그 숲이 하얀색에 지금 그 나무 껍질이 많은 걸 봐서는 핀란드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가봅시다. 가서 지금 빨리 표지판을 찾아야 돼요. 표지판에 언어를 보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달라요. 저기 노르웨이랑 스웨덴하고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특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지금 보면 집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집들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목재집이면 이런 집이면 노르웨이나 핀란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저기에 저 사우나 하우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쪽으로 더 기울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옆집에 순심이라 오늘 왜 이렇게 짖는지 모르겠네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걔는 짖으라고 태어났으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만큼 걔들한테는 짖는 게 절실한 문제죠. 이거 어디야? 갤러 이제이 베페리히 트래픽 뭔가 진입 금지되어 있는데 굉장히 낯선 언어네요. 저것도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핀란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인 것 같아요. 또 노르웨이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숲이 우거진 곳인데 노르웨이도 워낙 넓으니까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넓은 땅이에요, 노르웨이. 근데 아까 전보다 북쪽인 것 같고요. 지금 찍어보겠습니다. 아, 노르웨이가 스웨덴이었네요. 아이고 잘못했네. 뭐 어쩔 수 없죠. 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또 북유럽 나오려나? 이번에는 여기도 유럽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나무가 거의 없죠. 나무가 거의 없어요. 관목은 있고 추운 지방인 것 같고요. 스코틀랜드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만, 아까 저 저기에 정보대에 뭔가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봅시다. 지금 저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지금 돌집인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인 것 같습니다. 저기가 지금 잘안 보이고 여기는. 저쪽까지 집까지 가보시 한번. 집갈수 있나? 저쪽에 지금 양 같은 거 키우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호수인 건지 아니면 호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염초가 보이는 것 같죠? 그쵸? 바다에서, 짠물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자라는 것 같은데, 함초 같은 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조금 더 북쪽에 이너 헤브리디스나 아우터 헤브리디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집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굉장히 뭔가 섬 같은 분위기입니다. 섬에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에 너필 코롱모라고 하는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그런 귀신이 나오는 듯한 집. 어우 멋있다. 집잘 졌다. 튼튼하게 잘 잤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 양과 소를 키우는데, 그럼 뉴질랜드일 가능성도 있는데, 별로 뉴질랜드처럼 보이진 않죠, 여러분. 그쵸? 지금 영국의 아우터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런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너 헤브리디스고요. 이쪽이 아우터 헤브리디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아, 맞았죠? 그쵸?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네. 오히려 저쪽이 더 섬이네. 그래도 뭐, 영국은 맞았죠? 4,388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8,001점을 받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유럽 특집이네요. 그쵸? 유럽 특집. 그래서 오늘 18,000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내일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